네, 안녕하세요. 화가의 텃밭입니다. 네, 오늘은 수세미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수세미는요. 이렇게 딱 봐도 되게 엄청 크고 길다는 게 느껴지시죠? 요거는 제가 농사 지은 게 아니고요. 남편에게서 취미로 그림을 배우시는 한 언니가 이 수세미를 심었는데 이렇게 큰 수세미가 열렸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하나 선물로 주셨는데요. 처음에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초록색일 때 갖고 왔거든요. 지금 갖고 온지한달 넘은 것 같은데 이때 갖고 올때 제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묵직해가지고 어깨에 이제 메고 왔는데 이제 물기가 안에 엄청 많더라고요. 수분, 수세미 애기 엄청 많이 이제 흐르더라고요. 여기에서. 그러더니 그 애기 다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바짝 말라서 껍데기가 이제 지금,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에도 바짝 말랐는지, 이렇게 소리가 들리죠? 씨앗. 네, 씨앗. 이제 떨어져서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보니까 딱 봐도 이게 조직이 굉장히 이거는 촘촘하네요. 수세미 조직이 굉장히 촘촘하고요. 지금 저희 집에도 이렇게 뭐 이렇게 작은데 요 하나 작은 수세미 씨앗이 보이나요? 네, 꼭그 색깔만 달라서 그렇지 호박씨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거 하나 심었는데 그 하나가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비파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오이처럼 주렁주렁 이렇게 수세미가 열렸고요. 저기까지 수세미가 열렸네요. 저 안쪽에도 그렇고 보자. 몇 개가 열렸나요? 요거 하나 심었는데 참. 저 안에도 있고, 그래서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닭장. 이거 하나 심은 거 보이시죠? 이쪽 뿌리. 이거 하나 심었는데, 이게 이제 닭장을 타고 올라가서, 이것도, 이쪽으로 타고 갔나, 이쪽으로 타고 갔나 모르겠네. 여기는 뭐 별로 그렇게 썩잘 자라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두 개가 합해진 것 같네요. 그래서 점점 이제 여기도 이제 수분이 빠지고요. 몰랑몰랑 소리가 들리죠? 수분이 빠져서 좀 가벼워졌습니다. 색깔도 변해가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뭐 그대로 두면은 이 상태에서 마르겠지만 한번 따서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렇게 조직이 너무 촘촘하면 제가 해보니까 수세미 이로 쓰기는 조금 힘들어서 요 안에 거를 요 안에 지금 씨앗도 있는데 요 안에 거를 가위로 이렇게 하나 둘 셋인데 심을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널찍하게 펴서 이렇게 쓰면 될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조직이 튼튼한 거는 요거는 이제 거의 말라서 한번 이건 좀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역시 말라 있다 보니까 뭔가 조금 이상하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썩그 깨끗하지가 않네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곰팡이? 그런 게 보여서 조금 다른 거를 잘라서. 좋은 거를 잘라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요것도 한번 볼게요. 네, 수세미를 딴 건데요. 이거 따가지고 며칠 뒀더니 위에는 이제 말라가고 있고, 요 밑에는 이렇게 촉촉합니다. 수분기가 있어가지고, 촉촉하고요.
위에는 마른 부분은 이렇게 까실까실 소리가 나면서 이게 수세미가 껍질을 때는 이렇게 액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얇게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보니까 두께가 있네요 껍질에. 그러니까 물기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막 물이 나왔구나. 네, 이렇게 아직 마르지 않은 촉촉한 상태의 네, 수세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너무 조직이 두꺼워도 두껍고 또 이렇게 촘촘해도 설거지 하기에는 조금 네, 뭐 삶으면 조금 부들부들해지긴 하더라고요. 끓는 물에 한 10분 정도. 네. 근데 제가 사용하기에는 요 옥수수만한 크기 요런 크기가 좋긴 한데 요건 이제 상품이 아닌 것 같고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런 사이즈 옥수수 정도 껍질 벗기기 전에 옥수수 사이즈 정도 되면은 두께감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설거지하기가 딱 알맞는 것 같아요. 요 정도도 괜찮아요. 요 정도 사이즈도. 그래서 한번 약속대로 설거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03cm 되는 말랐을 때 길이가 103cm입니다. 되는 수세미는 이거는 우리 장식용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단단하고 네, 톱으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쓰려면. 근데 아깝기 때문에 요거는 장식용으로 쓰고 네, 작은 수세미를 따서 설거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설거지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뭐 촘촘하기도 조직도 괜찮고 길이도 괜찮은데 이거는 해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구석구석 섬세한 데까지 닦이기가 조금 네 어렵더라고요. 좋긴 한데 네. 딱 네 잡기도 편하고 부드럽고 네. 이렇게 닦으면 되긴 하는데 이렇게 나도 모르게 거쳐지는 섬세한 부분이 이게 면이 닿는 부분이 네, 생각보다는 조금 네, 덜한 것 같아서 이거는 네,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 씨앗을 뺐는데요. 씨앗을 빼서 깨끗이 씻었는데 꼭 연근처럼 생겼죠? 이거는 이거보다 조직이 네, 덜 네. 두께감도 다르죠. 서로 이거는 얇고 이거는 두께가 두껍고 크기도 작고 그리고 훨씬 부드러워. 얘는 정말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좋긴 한데 좀 작아요. 좀 작다. 그래서 뭐 컵시키에도 좋긴 하지만 네, 조금 작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패. 이것도 조금 실패라기보다는 불편하고 이건 요만큼 사이즈. 이런 요 정도 부드럽긴 하지만 너무 작아서 불편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씨앗이 있네요. 이게 네, 가로 세로 15에서 한 20cm 안에가 네, 딱 설거지 하기에는 적당한 길이인 것 같아요. 두께도 너무 두껍지 않고요. 네, 조직도 너무 촘촘하지 않고 딱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거 사이즈가 15에 19 정도 되는데요. 딱 좋습니다. 그런 시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컵, 제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컵 사이즈. 네, 이렇게 해서 싹 닦으면서 입도 같이, 입구도 같이 닦을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뒤에 닦을 때도 편하고, 이렇게 바닥 닦을 때도 부드러우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닦을 안과 밖을 같이 동시에 이렇게 닦을 수도 있고. 네, 편합니다. 공기. 네, 이렇게 뒤에도 닦기 좋네요. 좋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점이
이렇게 이제 뭐 일반 수세미와 마찬가지로 이제 끓는 물에 삶아도 된다는 거. 삶으면 조직이 더 부드러워지죠. 삶아도 괜찮아서 한 2주에 한번 소독 겸 삶아도 끄떡없고요. 그다음에 가장 좋은 점은 이걸 쓰고 나서 또 바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음식물을 끼고 하니까 깨끗이 이렇게 헹군 다음에 햇빛에 널어놓으면 좋겠죠. 햇빛에 널어놓거나 안 그러면은 또 이렇게 삶아서 소독을 해서 이렇게 그늘에 말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조직이 너무 촘촘하고 두꺼워도 네, 조금 설거지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끓는 물에 푹 삶아가지고 한 10분 정도, 네, 5분에서 10분 정도 삶아서 사용하면은 훨씬 더 부드럽다. 그렇지만 애초부터 조직이 조금 얼기설기, 네, 덜 촘촘하고 또 덜 두껍고 부드러운 게 설거지하기에는 좋다. 그래서 자기 사이즈에 맞는 용도, 너무 작으면 또 이게 손에 안에 감겨가지고 이게 설거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사이즈보다는 적당한 15에서 한 17 가로 세로, 네, 그 사이즈가 네, 저는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잘라서 사용하니까 괜찮더라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게 아니고 이게 바깥입니다. 이렇게 썼죠. 이렇게 썼는 거를 네, 심을 자르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네, 느낌도 좋고요. 네. 일반 수세미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네, 뭐 불편함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